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의 정석 짚어주시죠. 네, 어제 시장은 두 가지만 봤습니다. 첫 번째가 2730. 요게 상방 공격하기 위해서 제압해야 되는 수치였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게. 그리고 저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삼성전자 연속성이고. 이거 맞고 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640이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요 두 개만 봤어요. 다른 거 안 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우리가 잠깐 좀 복기를 해보면, 지난주 시장 분위기하고 이번 주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2730을, 이번 주에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데, 왜 2640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이거예요. 하고 맞는 숫자들 가운데서.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숫자였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2550이었고, 그리고 1월 달에는 2500이었고, 매수 기준으로 제시했던 게, 그 작년도에는 11월 달에는 2350이었고, 왜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서 제가 제시해드린 숫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이거예요. 펀더멘탈을 수렴하겠다 이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잘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하고는 이제 비슷한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파생, 이 포지션의 이 하방 베팅을 한 금액이,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겁니다. 4953계약이죠. 수량 기준으로 보면은. 그죠? 그,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돈이 무한정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IMF 이후에 외국인들이 취했었던 이 포지션의 이 흐름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거를 07년도부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추적을 해봤거든요. 07년도부터는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 이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무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나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에 자금을 좀 배분을 했었을 때저 사람들이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이지만 해외에 투자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 되게 조만한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배분을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 중국만큼 많이 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밴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물 포지션이 저 정도로 한 4만 개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제 경험상 한 3번 정도가 요거를 좀 제외하고요. 3번 정도를 제외하고 보통 4만 8천 계약에서 한 5만 계약 요 육박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가 반대 포지션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만 그 1천 계약 정도 됐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오늘 장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됐든 다음 주 화요일이 됐든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악재를 내보낸다. 요새 악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현물 공격이 아니라 선물 공격이다. 외국인들이 선물 공격을 만약에 내뿜는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 근데 그게 막그 2, 3천 계약이 아니라 한 5천 계약 되고 한 7천 계약 정도 되면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한 3만 8천 계약이나 5만 계약 유지가 되면은 그땐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가 첫 번째 팁을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640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은 만약에 외국인들의 선물 공격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야 돼요. 그리고서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오케이. 에, 오케이. 실컷 공격해봐. 근데 니들 돈 벌고 싶지 않니?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중국 화장품들 이런 거다 죽이겠다 이거지? 오케이, 다 죽여봐. 근데 너 돈이잖아. 너 돈이잖아. 너 이익을 쫓는 애잖아. 너 이익을 만드는 애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대비를 하셔라. 이 얘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그 시장에서 2730하고 264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수 밴드를 지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요 구간에서 주식이 급락을 할 때요, 다 하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이 기간 동안 잘 보면은, 시장의 대안주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나 급락하는 요 구간에 분위기가 다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은 지수하고 좀 관련된 섹터들이나 좀 고가권에 잘못 따라가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반대의 대안주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섹터잖아요. 자동차 가운데 제가 부품들 두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자, 보면은 상관없어요, 만도는. 여러분, 시장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런 주식들은 거의 뭐한 3만 7천 원대에서 한 4만 4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만도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다는 얘기죠.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SL인데 시작하라고 상관없어요. 제가 자동차 부품 중딱두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대차하고 기아를 여러분들한테 그때 추천드렸을 때한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한 22만 원대였었으니까.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가 한 10만 초중반이었었고. 근데 지금 잘 보면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쉬는 구간에 부품주 쪽에서 대안이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지금 시장에서는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보면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뭐 노조 파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퀄콤과 되지 못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73,000 500원까지 조정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치고 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이격을 못 좁힌 거잖아요. 77,200원을 제압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하이닉스가 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 이격 자체를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하고 하이닉스가 이격을 좁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도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러면 이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격을 좁히는 흐름을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LG그룹 주주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가 그 시장이 급락하는 기간 동안 한 9만 5천 원대에서 그 11만 4천 원 정도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LG전자 제가 여러분들 튀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LG전자 그때가 아마 10만 원도 안 됐었을 때였고, 그리고 LG 이노텍을 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LG 이노텍.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자동차 부품주하고 LG그룹 쪽을 했었거든요. 서부장에서 차익시장 했던 것들을.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머니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건 철저히 분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만 보이면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2730 돌파하지 않겠다 이거지. 빈틈 노리겠다 이거지. 그럼 밸류 계산해서 그 밑에 있는 애들만 사는 거예요. 이게 소부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빠져 나랑 상관없으니까. 자, 봐봐요. 소부장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유진테크가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기간 동안, 그다음에 솔브레인, 얘네들이 먼저 전고점 쳤잖아요. 자, 봐봐요. 소부장 관련된 가운데서 하이닉스 계열 쪽은 잘 갔었어요. 이스페타시스는 한미 반도체. 근데 삼성 계열 쪽은 안 갔었죠. 근데 전고점은 솔브레인 돌파하고 그걸 누가 봤습니까? ENF가 봤잖아요. 식각 쪽. 지혜공정 쪽 관련된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AMD와 관련된 뭐 3나노 지혜공정이 채택 이후 나와서부터 소부장 쪽은 이런 식으로 삼성 계열 쪽 가운데서 지혜공정 관련된 섹터들 쪽으로 매수가 좀 붙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은 만약에 거래대금이 붙으면은 시장과 무관하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이격 축소를 순환매를 노리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안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원익Q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GA 공정 쪽에 납품 매출 비중이 있거나 여기서 매출이 발생되는 애들 위주.
어제 시장은 하락했거든요? 근데 원인 갈피에서는 상관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일세, 이거예요. 시장은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지금 무슨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 삼성 계열 쪽 가운데서 GAA 쪽을 먼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략을 하더라도 이쪽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물론 이제 확장되면 좋겠죠, 자금이. 근데 확장이 되려면 2640에서 도장을 때려야 돼요. 쾅쾅쾅. 이제부터 반등이니까 다들 준비하게. 그럼 어떤 신호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삼성전자가 첫 번째. 77,200원 다시 회복해준 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쾅쾅쾅. 이제 다 반등 시작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 종합주가 지수가 2400, 2640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다시 2730까지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자금을 다시 흡수하지 않는 이상 계속 당분간 매매 형태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또 위협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또 다시 2500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나 배터리나,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대안주들 또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전력주나 식품주 관련된 이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농심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런 업체들이 계속 생길 거다. 시장의 대안주들. 중소형주 쪽에서.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든지, 네이처 세일이라든지, 미코라든지, 좀 시장하고 전혀 좀 상관없는 쪽으로 테마 자금들이 불고 있거든요. 요런 포인트를 좀 보이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니만큼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은 바닥에서 반등을 할때 반도체 주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병행해야 될지 이렇게 기준을 좀딱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좀 보내는 게 좋을지 오늘의 정석 알려주시죠. 오늘은 지수는 기대하지 마라. 첫 번째 포인트. 오늘은 지수에 뭔가 화끈한 반등을 기대하지 마라. 언제까지? 2730을 제압하기 전까지. 2730을 제압을 해야, 저기서 연속성이 나와야,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와, 행복한 시장이네, 이거고요. 그전까지는 계속 뭐, 속 긁겠구나, 시장이. 속 긁겠네? 이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 속 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어벽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난 매매할 거야, 이렇게 생각. 어디서요? 어디에서? 빈틈을 노리고. 근데 빈틈을 어디서 노려요?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GA 공정 쪽에 들어간 애들만 하세요. 이것만 하는 거고, 자동차 부품주 필요합니다. 예, 자동차 부품. 저희는 한 종목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완성차하고 이격 보면서 거래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아마 금융지주사까지 퍼지니까 그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핫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메디컬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인 대안이 될 거예요. 그쪽을 공략을 하시고 배터리는 61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주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김종수 전문가였습니다.